금서비계 출전 유향의 신서 잡사편 한자풀이 금 수금 석 돌석 위 할위 들위 어조사위 개 열개 해석 단단한 수와 금이 뚫려 열렸다. 의미 일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이 진실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고사 유향의 신서 잡사의 기록이다. 용사가 한 번 부르짖으면 삼군의 장병들이 모두 물러나는데 이것은 용사의 정성의 힘이다. 옛날 초나라의 운거자는 밤길을 가다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돌을 보고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여기고 활을 힘껏 당겨 쏘았는데 화살의 깃까지 박혔다. 내려가서 보고 바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쏘아 보았는데 화살은 부러졌고 흔적도 남기지 못하였다. 위에 운거자의 일화를 읽은 후대의 사람들은 운거자는 그의 정성을 내보여서 단단한 금석도 그의 정성스런 마음 때문에 열렸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야 라고 평가했다. 위글은 운거자가 활을 쏘아 바위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운거자가 위기에 처해서 집중하고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쇠나 돌도 열 수 있었고 그것이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다는 것을 알자 위기감을 못 느끼게 되어 다시 쪼아보았으나 뚫을 수가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고사성어 금석위계가 형성되었다.